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딥노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 작년 9월 달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딥노이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딥노이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빠진 이후에 가장 반등 가능성이 높은 이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5,0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보유 중이시라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P1CC로 6대암을 한 번에 발견하는 AI 검진법. 지금 쉽게 말해서 의료기술 AI를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이 AI 관련해서 지금 1CC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6대암을 전부 발견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기술력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2022년 기사입니다. 인류 최대적 암 정복 AI로 나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이 딥노이드가 개발한 AI 판독별, 2022년부터 이 딥노이드 자체가 AI 의료 기술에 대한 선구 기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의료 기술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라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기술력,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딥노이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시점 이후,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 고점 찍고 빠지는 시점에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점차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갔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매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한 강한 상승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건강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이 기대감이 사라진 시점이다.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주가가 원래 가격 부근까지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5,000원 부근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인 이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15,000원 구간대가 강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이미 과거에도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최근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주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딥노이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중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딥노이드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매집 추정치가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이 매집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세력들의 이탈이 아직 전혀 없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매수했던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물량을 전량 홀딩하고 있다는 부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어디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딥노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딥노이드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 물량들의 이탈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이 딥노이드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모르시는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 반등을 해주고 목표가 달성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전 8시 52분에 248분에게 보내드렸고요. 오늘 데이터 솔루션과 토니모리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마감장까지 결국에 상한가 찍으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토니모리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24%까지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당일 수급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저점에서부터 잡아갔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입니다. 최대.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 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사업,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는 현금 융통이 여유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매출액 증가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주가 눌림 받으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5월 중으로 기사 발표되게 된다면 최소 못해도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